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작성한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과 지민에 대한 소식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민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말 왜 알아나 싶었을 겁니다. 지난 1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브랜드평판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민이 무려 863만 7,327로 분석되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드리고요. 이어 9월 보이그룹 브랜드 평가에서 방탄소년단이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지민과 겹경사를 이뤘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역시 최정상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입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최근 지민의 거대 중국 팬클럽 지민바 차이나가 또다시 전세계 지민화를 위한 생일 프로젝트 파트 9번째와 10번째를 연이어 공개했습니다. Fly to the World 파트 9은 태국 방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한류문화의 중심거리에 위치한 쇼디시의 2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스크린으로 한국 최초로 세계 최대의 K타운에서 초대형 스크린 음원과 이곳에 있는 태국 최대 BTS 카페와 함께 지민을 위한 생일 축제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스케일입니다. 연이어 발표된 파트 10은 중동 지역인데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뤄진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중동 지역 두 개의 도시에서 동시로 진행을 하며 지민바 차이나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실크로드를 따라 지민을 위한 음원을 지중해 연안에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 클래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와 압도적입니다. 또한 지민바 차이나는 지역의 특성상 중동 서포트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선택과 노력을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지민에게 최초의 선물을 안겨주게 되었음을 알려 팬들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다음 달 생일을 앞두고 있는 지민이의 생일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입니다. JTBC 편성표에 의하면 오는 21일 6시 30분에는 달려라 방탄이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 달려라 방탄, 저도 챙겨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달려라 방탄은 방탄소년단이 네이버 V앱을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공개해온 자체 제작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무대에서와는 또 다른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팬들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달려라 방탄을 정주행하고 있는데 정말 꿀잼입니다.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달려라 방탄이 TV에 공개되는 것은 엠넷에서 지난해 8편가량 송출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번 방송은 V앱에 소개된 시리즈 중 인기 있는 에피소드를 추려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JTBC에서 과연 어떤 에피소드들이 나올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요.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의 소식과 지민에 대한 소식을 같이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화이팅!